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 중대품들이에요. 오늘도 한산가득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종류들이 어마무시하게 입고를 했어요. 또 국민이들은 또 1,000원 하는 아이들부터 담아보겠습니다. 2만원부터 보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와, 오늘도 별다육에서 신상들 얼른 담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와, 여기서부터 담아볼게요. 1,000원입니다. 여미월이에요. 자, 입장이요. 아주 단단하고 요렇게 삐죽삐죽한 것이 예쁘게 생겼어요. 손톱꽃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이 아이들도 다져지고 또 무거워지면서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와, 오늘 여미월이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영상들은요, 이거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합식한다고 이렇게 몇 개씩 구매를 해주셔서, 자, 요 아이들은, 자, 아우, 데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나중에요, 요거 살라고 보면 없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여미월 1,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별의 눈물입니다. 적화입니다. 요 아이는 1,500원이에요. 자, 1,500원 가겠습니다. 꽃이요, 요렇게 작은 꽃이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펴있죠. 요즘 요 백화에, 예, 그, 별의 눈물 백화하고 적화하고 두 가지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백화는 꽃이 조금 천천히 핍니다. 자, 요 아이가 더 먼저 핍니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세 개씩 요렇게 합식해도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 자,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요 아이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휘성입니다. 요 아이 군생이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별 모양처럼 아주 작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들이요, 한 몸이에요. 와, 예쁘죠? 요렇게 한 몸짜리, 1,500원짜리 요거는요, 요렇게 세 퍼트 해도 정말 예쁩니다. 아주 싱그럽고 예쁘죠? 요 라인을 또 빨갛게 그려주면 정말 예쁜 희성이에요. 1,500원에 올려볼게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거 구매를 하셔도 계속 찾는 아이가 바로 요 온슬로우예요. 자, 물이 들면 정말 예쁘고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자, 2두, 3두 하는 아이들이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연봉이에요. 1,500원입니다. 입장 짤막해요. 단단하게 생겼고요. 피멍이 들면서, 자, 물이 드는 아이. 자, 목대는 요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루빈스입니다. 1,500원이에요. 요 아이들도 군생입니다. 자,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아주 입장이 자그마해가지고, 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고요. 아주 딸기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합식 한번 해보세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고요. 아담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소형분에 심어놔도요, 아주 깜찍하고 예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로라입니다. 로라 1,5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살짝 밝은 깨끗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로라.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여기 사이사이마다 아가를 자, 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에케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입장이요, 통통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아우, 세상에, 두께 좀 보세요. 환엽으로 생겼고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에케리아 1,500원에 올려볼게요. 리틀 잼이에요. 반짝반짝합니다. 자, 요렇게 새빨갛게 딸기로, 오, 딸기색으로 물이 드는 리틀 잼. 자, 요렇게 입장이 작아가지고요. 아우, 귀여워요. 요런 거 이렇게 합식해놔도 정말 예쁘겠죠. 세상에, 다육이들은요, 유아이 봐도 예쁘고, 초아이 봐도 예쁘고, 다 예뻐요.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레티지아 있고요.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1,5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도 밝은 예쁜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인디언 곰봉은 요 몇 개. 자, 요거 네 개밖에 남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블루 헤론입니다.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2두, 3두 그렇게 해요. 아,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입장 그때는 살짝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 블루 헤론 1,500원입니다. 아이스 핑키 요 아이도 1,500원이에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손톱꽃이 아주 예쁘고요. 요거는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네, 풀분이 요 종자포트가 작습니다. 야무지고요. 얼마나 단단하게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500원짜리 요거 세포트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진한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자, 아이스 핑키 요 아이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도테랑입니다. 이 아이는 2,000원이에요. 아우 세상에. 이 꽃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아주 그냥 얘네들 뚝뚝 잘라줘도 돼요. 자, 요거 손톱끝이 아주 야물어요. 2두짜리들 있고 외두짜리 이렇게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이 다육이들은요, 묵으면 다 예뻐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 오렌지로 물드는 아이, 묵으면 묵을수록 다들 예뻐지는 아이가 바로 다육이들입니다. 완전 신랭이 되는 그런 아이고요. 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아이들 키우면. 도테랑입니다. 2,000원에 올려볼게요. 예쁘죠? 초코캔디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신상들 그리고 종류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조금씩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초코캔디입니다. 어느 고객님이, 자, 요거 가격이 안 보이시나 봐요. 저는 요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여서 상당히 이름표가 크기 때문에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잘 보여드리고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자막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초코캔디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새까맣게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뻐요.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는 핑크딥스 10,000원이에요. 자, 생김새가요, 너무 예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는 요렇게 하면은 한 16cm에서 17cm 정도 되는데, 아우 세상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거 핑크 딥스 군생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귀엽고 예뻐요. 아담이에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입장이 짤막해서 예쁘고요. 자,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손 하나 들어가지 않고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라인이 빨갛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가격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담입니다. 로즈베이입니다. 7,000원이에요. 자, 3두, 4두 이렇게 속에 아가들은 많이 달고 있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들이요, 반짝반짝합니다. 가격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프리티 우먼이에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진한 살구빛으로 물이 들면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종자포트 여기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예쁘죠?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생긴 프리티 우먼. 요 아이가 또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모르 파티입니다. 8,000원입니다. 자, 색감이 얼마나 통통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전체가 요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사이즈 예쁘고요. 자, 오래 다져져서 얼마나 떼글떼글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다육의 요 아모르 파티가요,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자,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자, 못 사신 분들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주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3두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아이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8,000원에 올려볼게요. 벨루스입니다. 벨루스 특대품이에요. 자, 벨루스가요, 어마무시합니다. 색감이요, 꽃이 피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진짜 넘어갑니다. 그만큼 예쁜 아이예요. 다육이 중에 꽃이 정말로 예쁜 벨루스. 자, 별다육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이 또 입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주셔서, 자, 대표님 농장 가셔서 이 아이들을 또 다 입고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이 많이 입고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판매 다 하려고 상당히 많은 양이 이 벨루스를 입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세상에 저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셨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이렇게 큰 벨루스, 자, 보기 힘듭니다.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4,000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4,000원짜리는 요렇게 생겼어요. 두수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아이도요,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게 지금 7, 8두, 자, 8두도 넘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어가지고 얘네들 곧 다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어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미지 사진 꽃 올려놓겠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진짜 요 4,000원짜리도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요렇게 특대. 자, 옆에다 갖다 놔볼까요? 애기죠, 애기. 자, 요렇게 갖다 놓으면 애기입니다. 20,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4,000원짜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자, 요렇게 생긴 벨루스 데려가셔야 되죠. 요게요, 귀합니다. 자, 대표님이 이거를 찾아서 갖고 왔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농장 투어를 정말로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 아이 벨루스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릴리패드 7,000원이에요. 자, 요거요, 요 속에 자구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얘네들은요, 물이 들면 이렇게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근데 7,000원짜리가 아주 풍성하고 꽃다발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것 좀 봐. 상당히 많이 또 입어를 했고요. 얘네들 속에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예쁘죠. 근데 또 얘 꽃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요 꽃을, 자, 봤는데, 어머머, 세상에, 웬일이야.
자, 요거 얼른 갈게요.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 보고 갈게요. 사이즈가요, 20cm는 됩니다. 자, 20cm 되는 릴리 패드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8,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나나 후쿠미니가 요렇게 떼글떼글 묵어가지고 상당히 풍성하고 예쁘죠. 세상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요 나나 후쿠미니. 자, 요 아이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별다육의 나나 후쿠미니요. 다져지고 묵어가지고 떼글떼글하게 생겼는데요. 자, 정말 착합니다.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렌시스입니다. 10,000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자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꾸역꾸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화분에다 심어서, 자, 요거 노지에다 내놓으면 정말 색감 예뻐지고요. 지금 풀분에서도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화분에 심어놓으면 더 예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데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고 색감들도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잘 드는 아이들, 아우레시스입니다. 이 아이들 10,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투루 엔시스입니다. 유아이 군생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다 부져요. 세상에, 얼굴 좀 보세요. 색감이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떼글떼글 묵어가지고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죠. 세상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분갈이 하는 시기 왔고요. 또 거리대로 내놔서 요 예쁜 아이들이 점점 예뻐질 고를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자, 투루 엔시스 유아이도 오늘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그렘린 금 군생입니다. 요거요, 입장 좀 보세요.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죠. 짤막하고 통통한 게 비주얼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생긴 그렘린 금 군생입니다.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송록철화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반짝반짝합니다. 떼글떼글하고 새빨갛게 물드는 송록철화. 목대들 보면 이렇게 요렇게 부채형으로 생겨서 수영도 예쁘고 또 색감도 예쁘게 물드는 송록철화. 요거 4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 앞쪽에서 들어보면 요렇게 예쁩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세상에, 아주 떼글떼글 너무 예쁘죠. 아이 1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에뜨리얼이에요. 자, 유아이 5,000원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착하죠. 세상에, 얼굴이 작으면서도 여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예쁘고요. 아주 깨끗하고 싱그럽게 생겼어요. 밝은 핑크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자구 요거 보면은 한 3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와,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유아이들 또 새로 입고한 신상입니다. 에뜨리에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빨강빨강 너무 예쁘죠. 잎 전체를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이인데요. 홍시예요. 홍시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생장점에 이렇게 예쁘게 연두연두하게 나오고요. 뒷면에도 포스가 너무 예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사과의 그 색감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고 맛있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홍시가 정말 예쁩니다. 자,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보면 연두색으로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아주 싱그럽고 예쁘게 생겼는데, 자, 이 아이들도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보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에 올려볼게요. 그린서프입니다. 10,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룬데리하고 입장이 살짝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룬데리는 털이 복실복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린서프는, 자, 털이 없습니다. 자, 가격은 10,000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색감은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두수는 일단 너무나 많아서 좋고 사이즈 좋습니다. 떼글떼글 상당히 다져지게 묵은 아이입니다. 그린서프 10,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레드 파우더 요 아이 7,000원입니다. 이두군생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뽀얗게 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2두짜리, 여기 4두짜리 이렇게 있는 레드 파우더 가격 7,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펜지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대품의 펜지.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거는 20cm는 될 것 같습니다. 화분이. 자, 2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펜지 15,000원이고요. 자, 요거 요렇게 물이 듭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펜지. 자, 군생이고요. 두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재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가 22cm 정도 되는 그런 큰, 자, 사이즈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격 1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자, 펜지 군생입니다.
호빗 땅인입니다. 빨갛게 물 잘 들었죠.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아주 뽀얗게 얘네들도 지금 분바르고 있고요. 자, 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체만으로도 봐도 예뻐요. 물이 들지 않아도 이 생김새의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호빗 땅인이에요. 가격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다 10,000원씩 그렇게 판매합니다. 네, 별다육에는 자, 이 아이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수연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예뻐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두수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고, 자, 모양새도 예쁘지만 입장이 단단하고 환엽으로 생겨서 더 예쁜 수연이에요. 자, 이름 데코겠습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팅커벨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 아이 오늘도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 많은 양이 또 입고를 했습니다. 목대가 있어서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수영 예쁜 자 팅커벨 군생인데요. 세상에, 어우,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목대들이요, 다들 이렇게 자 자연으로 자라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생겼어요. 팅커벨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벤바디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고요. 일단은 두수가 아주 떼글떼글하고 상당히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면 6두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7두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6,000원이에요. 자, 이거는요, 강추해야 돼요. 강추. 이 사이즈에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 요거 다 10,000원대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별다육에서 오나게 대표님께서 자 농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데려다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농장인데요. 자, 벤바디스가 요게 6,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집어가야 되죠. 저도 얼른 집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마리아 금이에요. 5,000원입니다. 금기가 너무너무 잘 가 있어요. 세상에, 요렇게 예쁘게 금기가 잘 가 있고요. 입장 단단해요. 통통한 것이 예쁘고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마리아 금이에요. 가격 착합니다.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크리스티 뷰티 요 9,000원입니다. 요렇게, 세상에, 아우 예뻐요. 요거 9,000원입니다. 또 저쪽으로 빨리 가볼게요. 오팔리나 금입니다. 요 아이 20,000원이에요. 세상에 예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요. 요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들었죠.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 화분에다 옮겨주면요,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듭니다. 자, 가격이요, 진짜 저렴하고 착해요. 자, 비교해보세요. 일단은 가격 비교해보면 자 별다육이 저렴하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사이즈 재볼게요. 14cm 정도 되는 오팔리나 금이에요. 20,000원에 올려볼게요. 돌기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20,000원이에요. 세상에, 돌기가요, 요렇게, 자, 돌기 보이시나요? 요런 거? 자, 돌기가 이렇게 뽕뽕 달려 있고요. 아주 윤기가 나요. 세상에, 맵시가 너무 예쁘죠? 자, 사람이라고 보면 오태가 정말 예쁜 아이인데요. 다육이, 요거, 세상에, 포스가 너무 예뻐요. 생긴 게 너무너무 잘생긴, 자, 그런 미녀입니다. 자, 요 두께 좀 보세요. 층수도 예쁘고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돌기를 달려 있는데요. 세상에, 요거 2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얼른 데려가셔야 되죠. 진짜 예뻐요. 제가 봐도 진짜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돌기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일단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 사이즈가 13cm, 14cm 정도 됩니다. 14cm 되는 요거 돌기 제이드 스타 금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멋쟁이에요. 멋쟁이. 아메스토로 10,000원입니다. 아메스토로 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손톱꽃이 예쁘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두께가 상당히 통통하고, 자, 요렇게 생긴 요거 아메스토로 가격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15cm 풀분이요, 차고 넘칩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요거 자주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죠. 사이즈 작지 않고요. 철화끼도 잘 엮여 있어요. 14cm가 되는 제스트 철화, 가격 착합니다. 10,000원에 올려볼게요. 네이첼입니다. 가격 8,000원이에요. 아주 노랗게 물이 잘 들었고요. 싱그럽게 생겼어요. 4두, 5두 가지고 있고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자 통통하게 생긴 네이첼, 가격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먼노 금입니다. 가격 20,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금기가 잘 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죠. 자, 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깨끗하고 예쁜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자, 금기가 요렇게 가 있는 자 먼노 금입니다. 요 아이 20,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사이즈 보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한 10cm 정도 됩니다. 2만원에 올려볼게요. 스타버스트 금입니다. 자, 스타버스트 금. 둘, 넷, 여섯, 여덟 개. 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자, 요거 남았는데요. 자, 얼른 데려가세요. 수영이 정말 예뻐요.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요거 스타버스트 금은 입장 끝이가 여기가 이렇게 토돌토돌 톱니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생겼어요. 저기, 뭐지? 폴로렌센스하고 요거 보시면요. 입장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요거 너무 예뻐요.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토돌토돌하게 생겼거든요. 자, 이 아이 스타버스트 금입니다. 가격 8,000원이고요. 수영이 일단 너무 예쁘고 목지라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요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목대가 있어서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멋스럽고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도 예쁘고 아주 싱그럽게 생겨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8,000원에 올려볼게요. 와, 신데렐라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올려볼게요. 여기는 15cm, 오, 이런 거는 화분이 17cm 되는 것 같아요.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신데렐라. 상당히 이 양이 많이 입고를 했어요. 핑크핑크 물이 들면 정말 예쁘고요. 아주 뽀얀 그런 백분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가 워낙에 좋아서 이런 아이들은 자, 얼른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나가고 나면 계속해서 주문 주시면 나중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를 못 구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 가면 요 아이들이 있으면 대표님이 또 추가 입고를 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마음에 드시면 자, 요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 아이 데려가세요. 신데렐라 10,000원에 올려볼게요. 사이즈는 뭐 20cm 정도 됩니다. 와, 이런 거 10,000원이면요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홍둥이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고요.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모양새가 손톱이에요. 요렇게 손톱처럼 생겼죠. 와, 빛감도 예쁘고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세상에, 요렇게 예뻐요. 포수 예쁩니다. 색감 예쁘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예쁘죠? 와, 세상에. 아니, 홍둥은 봐도 봐도 진짜 예뻐요. 어떤 아이를 봐도 다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예쁘다 진짜. 홍둥입니다.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에스메날다 20,000원입니다.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에스메날다. 자, 여기는 철화예요. 이렇게 철화 엮여있고 생얼이 있고 아주 단단해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겨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생겼죠. 생얼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 중간에 이런 데가 조금씩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에스메날다 철화. 자, 요거 사이즈 재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7cm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는 18cm, 1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에스메날다. 자, 요거 20,000원, 요 철화 20,000원이고요. 요런 데 생얼 있죠. 자, 요거 편지 같기도 하고 자, 편지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요 아이 2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자, 핑크베라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색감 예뻐요. 자구들요 정말 많이 달고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다 이렇게 아가들을 자, 몇 개씩 그렇게 달고 있어요. 12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기 잘 가 있죠. 색감 좀 보세요.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핑크베라 금입니다. 이 아이들 10,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집시입니다. 얼마나 떼글떼글 묵었는지 요 입장 좀 보세요. 요 두께 보이시나요? 요거 봐, 요거 봐. 요렇게 다져지고 묵은 아이들만 예쁜 아이들을 요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세상에, 목대가 상당히 실하게 생겼고요. 자, 요 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이 집시가요, 진짜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입장이 짤막하게 다져졌고요. 요렇게 두께를 가진 집시입니다. 그만큼 오래 묵어서 예쁜 수영을 가지고 또 가격까지 착하게 주셔서 요런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셔야 돼요. 진짜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완전 꽃사지처럼 생겼죠. 8,000원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가격 14,000원이에요. 자, 요거요. 되게 가격대 나가는 고른 아이예요. 자, 오늘 또 새로 입고했어요. 속에 자구 요렇게 다 달려있어요. 아주 입장이 깨끗하죠. 세상에, 금기 너무 잘 가있고요. 야가들을 요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아주 고급종입니다, 요 아이는. 자, 요거 얼굴 하나만 해도 자, 가격대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요, 덤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거 가격이에요. 요런 아이, 요거 가격입니다.
자, 요거 14,000원에 올려볼게요. 진짜 예쁘죠? 자, 유아이들요? 외아이들도요? 요거 좀 몇 개월 키우면 유아이들이 상당히 또 아가들이 커집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14,000원입니다. 녹기란입니다. 가격 3,000원이에요. 자, 녹기란 꽃이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꽃, 노랗게 꽃 올라오죠. 요거요. 꽃 상당히 오래 가요. 세상에, 떼글떼글 요거 달린 것 좀 봐. 자, 얘네들은 목대가 보여야 멋스럽고 예뻐요. 분재처럼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3,000원짜리가요. 얼마나 떼글떼글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아가 달린 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세상에, 다육이들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춥수입니다. 유아이들 6,000원이에요. 와, 춥수도요. 자, 입장이요. 통통해요.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는데 목대가 요렇게, 목대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떼글떼글한 거 좀 봐. 요거요. 새빨갛게 물들면요. 정말 예쁩니다. 세상에, 사두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요거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요런 거 너무너무 예쁘죠. 와, 예뻐라. 얘 좀 봐. 6,000원짜리. 자, 춥수 요것도 강추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쁜 애들 정말 많습니다. 도밍고입니다. 4,000원입니다 아우, 맑고 아주 깨끗해요. 2두짜리 있고 외두짜리 있고요. 세상에, 이 하엽 좀 보세요. 하엽의 색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온슬로우 6,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거 다 3두씩 하는 아이예요. 온슬로우입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옥연입니다. 옥연 군생이에요. 가격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목대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옥연은요, 진짜로 안 자라요. 진짜 이렇게 목대 만들려면요, 이거 최소한 한 3-4년? 는 걸려야 돼요. 한 4년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목대가 드러나면 분재처럼 이렇게 멋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조금만 물이 들어주면 이렇게 자줍색으로 물이 들자 물거든요. 근데 이 별다육에, 자, 요 옥연요, 지난번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이거 다 나가고 새로 가져온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을 워낙에 착하게 주셔가지고, 자, 요런 아이들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10,000원짜리 옥연 보셨나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자, 유아이들의 한몸인데요.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자, 10,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렇게 해서 별다육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택배는 20,000원부터 보내드리고요. 50,000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